굉장히 섬세하신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다도 미용사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반응 없죠? 자막에다가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쓸 거지? 편집이 되겠죠? 제가 만들었어요. 유호! 유호! 다재다능은 마케팅팀. 마케팅팀은 다재다능이다. 아, 할 줄 알아야 된다. 되게 부업하시는 것 같네요, 두 분. 알바 좀 얼마입니까? 한 번 붙이는데 10원? 10원이요? 네. 그래, 10원이면 좀 많이 준다. 꼬집, 꼬집. 꼬집은 그건데. 꼬집? 꼬치. 꼬치요? 도박하고 나서 남는 돈 차비하라고 주는 거. 그거 아니에요? 죽지 말라고? 예? 그건 개평이야, 개평. 개평이요? 꼬치요? 꼬치는 뇌물이요. 도박을 안 해봐서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럼 제가 도박을 해보게 되잖아요. 아니 해외에 나가서 뭐 카지노에 갔다라던가. 그 나이에는 이라니. 이제 떨어졌어요. 잠깐만요. 월급에서 까겠습니다. 통제 그만. 나와 결혼해 줄래? 이런 진짜해. 초심자라고 해도 믿고 맡겼는데 지금 이렇게. 복반지예요. 차란. 쓰레기인지 모르겠다고. 누가 쓰레기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런 심한 말씀을 하신다고요? 누가 쓰레기인지 모르겠다라니. 까자. 깜짝 놀랐다. 나를 까자고 하는 줄 알고. 그 뜻 아니었습니까? 저 약간 개그짱 짜자는 줄. 기적으로. 맞짱 까자는 줄. 세상에는 굳이 결과를 안 봐도 예상이 되는 일이 많아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거 관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세상 책이야 직급 있고. 무슨 기준으로 그걸 고르신 거죠? 꽃이 많은 거. 아니죠, 꽃봉오리가 많은 걸 고르셔야 된다니까요. 과장님 무슨 기준으로 꽃을 보고 계신 걸까요? 역시 꽃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걸 아신다니까요.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게 어떤 거죠? 팬톤 컬러 아니신가요? 디자이너면 색에 되게 민감해야 되는 직군이니까 이 색을 보고 팬톤 컬러를 찾아내는. 생각보다 무거운 거 아니죠? 저는 좀 보랏빛. 이거. 이거 왠지 아세요? 꽃봉오리가 진짜 많아요. 네. 지금 날이 더우니까 오히려 오래 보실 거면은 이런 거 드레드 옷 패턴이 화려하신데 그럼 화려한 컬러의 카네이션을 원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미 드렸는데. 이런 거 고르셔야 돼요. 아시죠? 이런 거. 다 시들었잖아요. 하나도 아니. 이거는 이제 막 피어나는 거예요, 대리님. 이거 지금 꽃봉오리가 만개한 거 갖고 싶어. 아니, 만개한 거는 금방 집니다. 이거 만개. 자꾸 뭐 챙겨주지 마세요. 내가 찾을 거니까. 이해를 할게요. 그 컬러를 고르신 이유가 뭐죠? 카네이션은 원래 핑크죠. 카네이션은 원래 핑크라고요? 핑크레드. 핑크레드 믹스톤. 그렇죠. 지임님. 네? 빨리 이거 고르셔야죠. 아, 이거 못 골라. 이거 너무 예뻐. 이거 이뻐요. 이거 이뻐요. 나 이거 갖고 갈래. 나도 이거 할래. 맞아. 근데 이것도 묘하게 색이 되게 예뻐요. 이거 색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예쁘다. 색이 진짜 예쁜데? 할래. 이거야. 결정. 아니 주인님 눈이 너무 무섭게 나와요.